네, 나경원 사실 전 의원이 지금 가장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가장 큰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라고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아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게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문자나 전화 통화를 할게 아니라 서류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러면 내일 내가 서류를 내겠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인데, 네, 사실은 왜 대통령실에서는 왜 중간에 아 사의 뭐 우리는 몰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왜 그랬던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안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몰랐다고 했었을 것 같고 나중에 알려주니까 이제 인정을 한 건데, 나경원 위원장이 출마할 거냐 안할 거냐 이 부분 관련적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출마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나경원 위원장 강하지만 결국에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계속. 나경원 위원장의 지금까지 정치 스타일을 보면 어떠한 권력의 압박이 있을 때 그것을 막 뚫고 강한 권력 의지를 갖고 그걸 이겨내는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순응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수양버들이라는 표현을 맨날 썼잖아요. 페북에 수양버들 바람에 맨날 휘날리는 그런 그러더라고요. 수양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실, 윤핵관들이 너 출마하기만 해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뚫고 본인이 출마를 한다? 정치 생명을 완전히 걸고 그렇죠. 올인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스타일, 지금까지 다른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아, 버려야 될게 많다. 잃어버릴 포기해야 할게게 너무나 많다. 많아.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그랬잖아요. 너 출마하기만 하면 이준석, 유승민처럼 우리가 대해줄 거야. 벌써 그러고 있죠,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혼자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나올 거야, 안 아니, 못 나올 거야? 나온다고요, 못 저는. 나온 안 나온다가 아니라 못못 나온다. 나온다.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라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마춘 시절,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마켓 한이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라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마춘 시절,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결기를 가지고 결국 권력과 맞섰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의원에게 필요한 것도 같은 종류의 결기죠. 근데 없죠. 그래서 저도 안 나온다. 출마 자체가 조금 불투명한데, 이번에 고꾸라지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난번까지 선거를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동작구를 지금 노리고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도 자꾸 생기고 있는 마당이라서, 이번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층의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특히나 지금 아들도 수사 관련돼서 무슨 논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부모로서는 좀 많이 겁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럼 두 분도 안 나온다라는 못 건데,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러면은, 못 나오면, 나전 의원의 정치 생명은 완전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몇년 뒤에 다시 재개해볼 여력이 되는 3년은 거예요? 드릴게 이거 아니겠어요? 너 그냥 내년에 그냥 공천은 줄게. 네가 살아오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냥 도자기, 뭐, 또 이번에 뭐 한번좀안 떨어진 곳에, 나와서 우리 말잘 들으면 네가 원하는 사람 뭐 한두 명 정도는 그냥 공천권 배려해 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요? 다른 곳을 이 정권에서는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못 나올 거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나경원 위원장의 의지가 좀 약해 보여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이철규 의원을 그렇죠. 만났었잖아요. 플라자 호텔에서 만났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게 흘러나온 거 취재하셨죠? 어? 취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막 출마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걸 지렛대를 삼아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결기가 좀 약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포기하기 위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느냐, 약간 그거에 대해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경원 의원의 정치 생명은 어쨌든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포기하면. 시시해지는 거죠, 뭐. 시시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게 나가서 깨져도 네. 야 정말 결기가 있고 비윤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어려워지면 나경원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권력의 압박에 그냥 꼬꾸라진다라고 하면 지도자로서 국민들이 인정해주질 않죠. 그저께는 유승민 의원을 압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네.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사표를 냈던 순간에는 나경원의 결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거를 지금 본인이 못 챙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동정심이 막 사람들이 발동을 하면서 대통령실을 하도 구박을 하니까 내가 나경원 전 의원을 불쌍하게 생각할지 몰랐다 이런 사람들도 막 있었거든요. 그럼 나경원 의원은 되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이 가능했어요. 김기현으로는 못 이기니까 내가 이겨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럼. 안철수와 유승민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럼. 포지셔닝을 하고 접근을 해도 능청스럽게 하면 되거든요. 네. 김기현은 아무래도 저렇게 안 올라오는데 폼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뭐 당원 내에서 네. 당원 내에서 2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그 네. 당선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1%의 가능성도 없이 무조건 우리 편이 되기는 그림을 만들려고 했을 그렇죠. 때는 네. 부족해요 지금 저 스코어는. 아니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실한테 그렇게 면박을 당한 뒤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면 그래도 여전히 당원들의 지지가 높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안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아직 그게 영향력이 거기에 미치지 않은 건지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 지지율 잠깐 말씀드려보면 네. 지난 한 달 전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22%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조사하니까 30%였어요. 대상으로? 네. 네. 저번에 22%인데 더 올랐구나, 지금 30% 올랐어요. 네. 그 당시에 한 달 전에 김기현의 지지율이 8%였는데 이번에 네. 18%로 네. 10% 올랐어요. 네. 근데 두 명이 빠졌어요. 네. 원희룡하고 권성동이 빠졌어. 그 원희룡하고 권성동을 합치면 대략 15% 나왔거든요. 네. 그것이 나경원하고 김기현하고 양쪽에 좀 갈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본인의 능력 아니면 윤핵관의 뒷받침으로 지지율이 탄력받아서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데이터야.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데이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나경원 위원장으로서는 야 내가 저렇게 핍박받는데도 나를 공격하는데도 올라갔으니까 나 정말 정말 나 당대표 나가고 싶어. 대통령님 내가 충성할 테니까 내가 정말 네.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 다할 테니까 제발 좀 사표 받아주세요. 네.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동의해 주시면 저 무조건 나가서 전당대회 나가서 대통령님 잘 모실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일 사표를 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주고 그냥 외국 가버리시면 네. 와 이거 나 아닌가 보다. 거부당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핵관들도 당원들을 딱 동원해가지고 네. 봐라. 대통령에게 맞서는 나경원 여러분 우리 김무성 뽑아놨을 때 갈등과 혼란 많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기현 똘똘 말아서 가겠죠. 그렇군요. 자, 잠깐 방금 말씀하신 이제 여론조사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나경원 의원 왜 이렇게 지지가 높은 거예요? 높은데 오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네. 이제 공개될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국민의힘만 네. 따로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 샘플을 지지만, 모으고 있대요. 네. 어저께부터인가 오늘 내일까지 조사하는데 500샘플 이상 모아서 하는데 네.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여론이 반영되는 게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까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사실은 나경원 의원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질지에 대한 감은 저한테는 있는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쉬워 보이진 않는데 나경원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취할지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나간다? 글쎄요. 예. 그러면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유승민 전 대표의 출마 여부도 사실은 약간 연동돼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면 유승민 의원이 안 나가도 되는 명분이 약간 좀 생기는 거고. 아니 언제 둘이 한 세트였어요. 갑자기 한 세트가 됐어요. 근데 이게 연동된다 그러는데 네. 본인의 템포를 다 놓쳤다고 봐요. 이미 빨리 했어야 된다. 이미 나경원을 옮겨갔는데 그림이 네. 이제 와서 아유 사실은 저도 출마하려고요 라고 말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타이밍을 네,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게 아닌가. 동의하세요? 네, 동의해요. 네. 그래서 지금 나간다는 게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케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케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케팅.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